26번 퍼즐입니다. 에고센트릭, 그러니까 허프리스리 에고센트릭 락크가 왜 그렇게 비범하게 매력적인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건데, 비범하게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새들이 다 에고센트릭한 락크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. 그것을 한번 설명하라는 겁니다. 이 부분은 XL equal L 되겠죠, 그죠? 이렇게 for any world X에 대해서 and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for any world X 이렇게 놓으면 깔끔하죠? 여기 전제입니다. 여기까지가 전제.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어떤 새든 라크를 좋아하게 된다. Everything will be 주어진 전제에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LX가 L, 이게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잖아요. 허프리스리 에고센트릭한 라크죠, 그죠? 근데 여기다가 LX equal L이니까 여기다 뭔가 하나 더 추가하더라도 역시 똑같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동일하잖아요. 이게 L이니까 거기다 y를 추가하더라도 다시 l은 되죠. 이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y는 어떤 버든가요? x and y를 추가해서 어떤 새 x나 y에 대해서도 y에다가 lx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죠. y에 lx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면 l은 lx, lx가 되죠. 이게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전개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미 위에서 봤다시피 어떻게 되나요? 모든 새 XY에 대해서 L이 있다고 한다면은, 수배 L이 있으면은 모든 새들은 욕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X가 요 녀석을 판다고 한다는 거는 X 주놓을까요? 이걸 이거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자리에 L이 들어가죠. L이 들어가니까 L로 바꿔주게 되면은 XL은 L. 우리가 원하는 답 요걸 바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.